그런 면에서 환단고기는 진짜 아직도 연구를 많이 하고 밝혀내고 세계 역사하고도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단고기를 소설화한 이유가 있습니다. 환단고기를 아주 간단합니다. 제 작가적인 입장에서 어렵고 생소합니다. 환단고기가 너무 어렵고 생소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환단고기의 어렵고 생소한 것들을 이 역사적 사실 전달, 어렵고 생소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써서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환단고기를 알리는 것이 전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제가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렵고 이 역사적 사실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나 강하게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 사실 전달을 하는 게 1번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쉽고 재미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 쉽지 않으면 안 봐요. 요즘에는 책을 들춰서 책 한 권 보는 거 진짜 어려워합니다. 대신 유튜브로 그냥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걸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학자나 우리가 진짜 글쓰기에서 공부하는 작가들 빼놓고는 아마 요즘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대학교 학생들이 교재를 안 사는 거. 아니, 선생님이 만든 교재를 안 사고 공부를 한다. 야, 우리 어렸을 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데 요즘엔 안 사는 게 정상이래요. 예. 그래서 내용은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것도 이게 지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렵고 생소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게 1번이었고, 쉽고 재미있게, 내용은 그대로 전달합니다. 저는 그대로입니다. 예. 근데 소설적 구성이 당연히 필요는 했죠. 예.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아, 그 역사를 뒤져보면, 많은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현재는 이 책들이, 이거 말고도 다른 책들도 제가, 어떤 분이 환단고기가 새로 발견된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얼마 전에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태백일선만 빠지고 이게 붓글씨가 아니고 펜글씨로 된 것을 환단고기로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본이 있는 건데, 현재 정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판 발행은 기현수 선생이 했죠. 1911년 30부를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제8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환단고기를 알게 되는 그 계기를 크게 만드는 거는 1979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이 발행 안 했습니다. 100부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1911년분이 여기에 있다고 지금 나오는 건데, KBS 송지영 이사장이 1989년 숙대 50주년 기념으로 기증했다는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이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립 선생이 소장한 거를 필사를 했잖아요. 누가 필사를 했냐면 그 제자인 이영기 씨에게 필사를 시켰는데, 그 책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전부였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근데 이것이 초판이 발견됐는데, 발견된 거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내용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얘기했던 환단고기를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의 책이 이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등장인물을 제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환단고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인공이 있고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등장인물을 어떻게 누구를 할까? 단군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환웅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등장하는 분들이 많죠. 9000년 역사를 적은 거니까 얼마나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중에 하나를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을 한 것이 동의보감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동의보감이 소설화된 내용은 뭐죠? 허준 선생이 주인공입니다. 동의보감이 주체가 됐지만 동의보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의보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허준 선생이 필요한 겁니다.
대동여 지도 그러면 김종호 선생이 필요한 거고, 목민신서 그러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필요한 겁니다. 목민심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목민심서가 어떻게 주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주체가 되는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필요했던 거고, 목민심서의 소설의 주인공은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단고기도 환단고기의 주인공을 누구로 하겠느냐, 환단고기를 합본하고 만드는 계연수 선생과, 그 다음에 계연수 선생, 그러니까 계연수 선생의 역사를, 역사적인 인식,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을 준 분이 이익이 선생입니다. 이 이익이 선생님이 또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주인공을 세 명으로 뒀습니다. 계연수 선생, 그 다음에 계연수 선생의 스승인 이익이,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오도록 도와주는데 절대적인 공헌함,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대어준 분이 있습니다. 그 대어준 분이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이 세 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가능하면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이기 선생님이나 교연수 선생님이나 홍범도 장군의 그 일생을 연구를 해서 있는 사실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를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교연수 선생한테 있습니다. 교연수 선생은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도 진짜 자료가 얼마 없습니다. 진짜 몇 군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단학회 2대 회장이었다는 기록 같은 거, 이런 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 선생님이 단학회 초대 회장이었는데 이 두 분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는 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었고, 그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기록이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대에 나와 있는 기록들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책으로도 나와 있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돼 있어서 여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설적 구성을 위해서 그런 건 있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부인이, 이분은 재혼을 하시게 되는데 재혼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으로서 활동을 할 때 아들과 부인이 일본군한테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거기서 부인은 사망하게 됩니다. 고문 같은 거 받아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들은, 또 그 사연은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는 건 그렇지만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부인인 분이 옥녀입니다. 이옥녀라는 분입니다. 이옥녀라는 분하고 이 홍범도 장군이 만나게 되는 것은 두 분이 같이 스님으로 있었습니다. 스님으로 있을 때 만나게 돼서 자식 둘까지 낳고, 근데 자식 둘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부인은 일본군에 의해서 또 사망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가능하면 제가 있는 그대로를 담아서 조금 미학적으로 소설적 구성을 넣은 건 있지만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력 선생인데, 이게 지금은 여기 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 환단고기가 나오게 된 거는 큰 두 분만을 달랑 꼽아라 그러면은 분명하게 계연수 선생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유립 선생입니다. 이유립 선생에 의해서 우리 세상에 지금 전해진 것이고, 이유립 선생에 의해서 우리는 환단고기를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호도 진짜 많더라고요. 호가 하남당, 제일 많이 알려진 게 하남당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정산초인, 다나산인, 호상포객, 단학동인, 아마 우리 고대사하고 연결된 것들이 많죠.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삭주 출신이고, 이 아버지가 교연수 선생하고 이관집이라고, 아버지가 교연수 선생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은 여러 군데서 보이는데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생애에서도 뭐 누구나 공과 안 좋은 점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공적인 내용만 제가 적어놨지만, 예. 오동준 선생 아시죠? 오동준은 지금 여기, 예. 홍범도 장군하고 같이 그 환단고기를 만들 때 자금을 대줄 때 돈을 대준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분하고
이유립 선생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고 배달의 주식에서 공부했다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이유립 선생이 중요한 그 전환점. 그러니까 이 책이 세상에 딱 밝혀질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 이유립 선생이 대표적인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모든 역사는 왜곡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사관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일사자로 썼네요. 잘못 썼습니다. 예. 역사사자를 써야죠.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 방향을 얘기합니다. 이 사관은 결국은 뭐죠? 사관이 있다는 그 자체가 역사는 왜곡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왜곡됩니다. 왜냐하면 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식민지 사관을 얘기하고 그 다음 민족 사관을 얘기하고 여러 사관을 얘기하듯이 그 사관에 따라서 누구는 역적이 되고 누구는 애국자가 됩니다.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관이 있다는 자체가 왜곡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위서라는 얘기를 하는데 위서는 없는 겁니다. 위서가 어디 있어요? 사관에 의해서 써진 것뿐이지 다른 사관을 가진 책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심지어는 개인의 일기도 여러분들 개인의 일기도 왜곡합니다. 아, 여러분들 저 진짜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하세요? 개인의 일기를 제가 쓸 때 제가 아주 잘못하고 부끄러운 거는 일기장에 씁니까 안 씁니까? 일기장은 나만 보는 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누구한테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가 치명적으로 잘못한 거는 빼놓고 적습니다. 자기 죄상을 자기 하고 잘못한 것을 적는 경우는 있지만 거기서 진정으로 이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거는 적기 싫다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을 빼놓는 겁니다. 아니 일기도 왜곡되는데 역사가 왜곡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 또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역사는 분명히 다 다릅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왜곡된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있는 사실 자체를까지도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있는 사실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세 가지 사상에 의해서 그 큰 흐름의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더 좋은 주의냐, 어떤 것이 인류에게 더 공헌을 더 많이 할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입장에서 각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 자체, 있는 것 자체도 뒤집어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갖다 다 숨기고 반도 안으로 다 갇히도록 만들 그러니까 반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 것처럼 만드는 사관이나 우리가 중국한테 지배만 당하고 일본한테 지배당한 걸로 그렇게 만든 역사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민족 역사가 왜곡된 이유를 짤막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민족 역사는 왜 다른 나라보다도 유난히 왜곡이 됐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역사는 역사의 정통성은 누가 가지고 왔느냐? 강자입니다. 강자 외에는 역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려온 정통성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에 의해서 역사 패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자기들이 패권을 인정하고 인정하면 모든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자기들이 통치할 수도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결국은 왜곡은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 패권을 가지기 위한 절대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서 바라보는 동북공정이니 일본에서 바라보는 우리 한국이니 우리가 한국 자체가 바라본 우리와 또 중국의 관계는 누가 뭐라 그래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강자가 가지는 겁니다. 그 강자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 약자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자에서 강자 쪽으로 올라가는 중에 있지만 아직도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강하게 세상에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입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역사가 왜곡이 됐느냐? 역사가 왜곡이 된 건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면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면서 역사 왜곡이 진행이 됩니다.
고구려가 망하고 백제가 망하고 나서 신라가 통일한 것 같지만 통일한 것이 아닙니다. 약소국으로 그때부터 전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에서 제기한 것이 니네들의 역사관 바꿔랍니다. 그 다음에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책들을 모아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다 태워버립니다. 역사 왜곡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약자로 전락하면서 동북아의 강자였던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이전에 고조선 그 다음에 단국 환국은 예외라 하고 이 나라들이 동북아의 강자로 있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약소국으로 신라가 전락하면서 우리 그 역사는 동북아의 역사의 정통성은 우리 당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아니라고 노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 있었던 것이 신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 왜곡이 강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큰 역사 왜곡이 있는데 고려 때도 있었지만 큰 것은 조선 때 아주 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명예사대를 해야 되는데 이 만주 쪽과 산둥반도 일대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왕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아니 왕을 바꾸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꾼 거가 우리 역사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꾼 분들이 누구냐? 그 조선 초기의 왕들이에요. 대표적인 분, 이성계, 태종, 세종. 이성계는 그래도 거의 초기 때 해서 태종에 의해서 뭐 정치에서 기반해서 빠지게 되니까 외국의 주체가 됐던 분은 태종과 세종입니다. 이 두 분이 고려가 황제 국가였다는 것을 완전 폄하하고 지어버립니다. 이것이 고려사 왜곡이에요. 고려사 책이 지금 단 한 권밖에 더 있어요. 조선 왕조 실록처럼 그냥 쫙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달랑한 책한 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려는 조국 국가였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나라한테 사대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대를 하게 되는데 이 사대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고려 국가를 조국 국가로 만든 겁니다. 황제 국가였었는데. 그 다음에 고대사를 다룬 역사서책을 고대사를 다룬 책들이 그때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책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광활한 영토 만주 쪽과 이 산둥반도 쪽에 있었던 그 땅이 우리 땅이었다는 그 기록된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조 때, 그 다음에 예종 때 성종 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수거했다는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거를 할 때 수거에 응하지 않으면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고대사 책을 기록한 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안 갖다 줬다고 해서 목을 참수를 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면 더구나 말이 안 되고 그 시대에도 자기네 역사를 우리 역사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적은 책을 숨겨놨다고 해서 목을 쳐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은 진짜로 그때 얼마나 그 왕을 기반으로 한 조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위기에 몰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자발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더 강했던 것은 그때 명나라에 대한 사대, 그 다음 명나라에 대해서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입장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지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세 번째는 일제강점기 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고대 사회 관련된 책을 다 모아서 한 20만 권의 책을 소각을 했다고 지금 밝혀져 있고 지금 많은 자료에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이거 말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분명히 고구려 백제가 멸망하면서 역사 왜곡이 진짜 크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서 고대사 왜곡은 아주 철저하게 됩니다. 남은 책이 별로 없을 정도로 되다가 일제강점기 때 마지막 남아있는 서적까지 다 모아져서 불태워지고 두 권의 책이 남는 겁니다. 그것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서효사 소각사건 이게 뭐냐면
태종입니다. 이분이 태종이에요. 예. 태종이 어떤 인물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역사 드라마에서 뭐 태종을 얘기할 때면 또 나와야 되고 태종 자체를 얘기하는 것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서유사 소각 사건에 대해서 그 기록이 지금도 있습니다. 실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서유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주선 6세 여섯 번째 단군이죠. 닮은 단군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단군이 닮은 단군이신데 이분이 상춘이라는 곳에서 이 상춘이 어디냐면 지금 산동반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0여 제후국들의 왕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후는 뭐죠? 왕이 있으면 절대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작은 왕이 있는 거고 그 밑에 더구나 이제 한 대신 정도 되는 그런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들을 다 모은 것이 한 70여 개국이 있는데 이들이 여기에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왕이 제사를 할 때 이 닮은 단군이 하늘에 천재를 지낼 때 다 불러서 니네들도 와라 그래가지고 다 왔다는 겁니다. 그게 신화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온 겁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것을 누가? 태종이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그 서유사에 대해서 이 태종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충주에 있는 사고에 있는 것, 충주 사고에 있는 책들을, 고대사에 대한 책들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책들을 가져와라. 근데 서유사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만은 비단으로 잘 싸서 잘 보관해가지고 잘 가져와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와서 태종이 직접 읽어보고 허무맹랑하다 그래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그 명단한테 사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고,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일부러 여기 뽑았습니다. 아, 너무 멋져요. 저는 이 서유사를 보고, 아, 그 통치, 글쎄, 통치. 그리고 한 나라를 경영하는 그것이 정신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천수대 무민하사. 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읽어있습니다. 이거 설명할 필요 없이. 하늘이 크다 하여도, 백성이 없으면 어디에다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늘이 암만 크고 우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지만, 백성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백성을 절대 지존의 위치를 놔둔 겁니다. 고대에 우리는 벌써 백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렇게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크다 해도, 하늘이 암만 커도 백성이 없으면 어디에다 베풀 수 있겠습니까? 신 우선주의가 아닙니다. 인간 우선주의입니다. 인본주의에 저는 한국사를 연구를 하고 우리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큰 점이 뭐냐 한마디로 딱 꼽아라 전 얘기하면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본입니다. 모든 것은 인본에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비가 메마른 땅을 기름지게 하지만 비가 내려서 메마른 땅을 기름지게 했지만 곡식이 없으면 어찌 귀하겠습니까? 곡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도 하늘과 땅을 얘기한 겁니다. 같이. 하늘을 이야기하고 땅을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얘기하면서 인본을 얘기했고 땅을 얘기하면서 인본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 구절은 백성들이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곡식이요. 백성의 하늘은 밥이다. 그 세종대왕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몇천 년 전에 이미 이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곡식이 밥이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곡식이요. 하늘이 마음으로 삼은 바는 사람이옵니다. 하늘이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아끼고 이해해야 될 것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본 이상, 인본 이하도 없는 것이 한민족의 인본주의입니다. 하늘과 사람은 한 몸이온데,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을 한 몸으로 본 겁니다. 하늘이 어찌하여 백성을 버리시옵니까? 이거 왜 하냐면 서유사라는 것은 기우제예요. 기우제. 기우제를 지낼 때 기우제 그 문구를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기우제를 하고 있으니 비가 왜 안 오냐 이거예요. 하늘과 사람이 한 몸이온데, 하늘과 사람이 뜻이 다르지 않고 다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건데 어찌 백성을 버리시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뭄이 들으니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규절입니다. 이제 비를 내리시오. 곡식들이 자라게 하시옵고 자라게 하옵고 때를 맞추어서 백성들을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야, 이것처럼 멋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크다 해도 백성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비가 마른, 메마른 땅이 암만 기름지게 해도 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곡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곡식이에요. 곡식. 밥입니다. 백성의 하늘은 곡식이라는 겁니다. 백성의 하늘은 밥인 것하고 같은 뜻입니다. 하늘이 마음으로 삼은 바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인본의 극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유래를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서양 쪽은 완전히 신본이가 주된 사상 아닙니까? 신본주의죠. 우리는 절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한 나라가 우리의 고대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단고기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단고기는 이게 조금 길긴 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놀라웠던 것,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제가 처음 보고 나서 놀라웠던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내용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환국과 단국을 기록한 어쩌면 최초의 일입니다. 물론 삼국유사에 석유환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왜 거기에 나와 있는 것까지 인정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삼국유사에 석유환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랠 석자 있을 주자. 오래전에 있었다. 뭐가? 환국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그렇게 언급한 게 전부 다입니다. 네 글자가 전부 다입니다. 네 글자가. 이 네 글자밖에 없는 기록을 구체화시켜주고 완전하게 정리를 한 것이 환단국입니다. 거기에 바로 단국과 환국을 구체적으로 적어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환국에 일곱 분의 환인이 있었고 단국에 환 18분의 환웅이 있었다고. 이것을 처음으로 기록한 책이 여기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딴 곳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환단고기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건국의 기원과 건국 이념이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기원사화라는 책이 분명히 있어서 이 환단고기하고 유사하지만 오늘은 기원사화가 아니라 환단고기가 주된 내용이니까 여기에 건국의 기원과 건국 이념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몰라고 살았습니다. 나라 이름의 뜻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저도 몰랐고, 저도 나라 이름의 뜻을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최종 남는 한, 한국 아닙니까? 이 한, 대한의 뜻, 뭐 테일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궁극적인 것은 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한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환단국입니다. 그 다음에 건국 이념이 아까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환단고기 뿐입니다. 그 다음에 환인, 아까 말씀드렸죠. 환웅, 단군의 명칭이 개인이 아니라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환국, 단국, 고주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연대가 명시가 돼서 나옵니다. 몇 년에 뭐하고 몇 년에 뭐하고 두 번째 왕은 어땠고 두 번째 단군은 어땠고 세 번째 단군은 뭘 했고 몇 년도에 뭘 했고 다 명시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다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들이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최고로 오래된 기록을 적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증명할 수 있는 책은 거의 없는데 지금 하나하나 중국 사서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맞닿는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문화유적들이 발견되면서 우리는 또 역사의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어서 곧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음양오양의 사상 출현 원리를 그대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음양오행 그러면 중국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절대 아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뭐로 되어 있죠? 일주일? 일주일을 보시면 압니다. 일요일, 월요일, 음양이잖아요, 음양. 그죠? 아니, 태양, 달, 그게 음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행이 있잖아요. 수금지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오행이에요. 음양 오행이 지금 우리도 우리 거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주 일주일이 다 음양 오행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음양 일요일 월요일. 예. 그다음에 수 목 금 토. 아 화수 목 금 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아,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음양오행이 그냥 그대로 다 있다니까요. 그거 우리는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거기 때문에 그냥 체화되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국, 당국, 고조선의 통치 인형과 통치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환다고기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6부 이런 것도 거기서는 5부였었죠. 5부였다 6부로 확대가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 5부로 정치 조직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도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고수레 그러잖아요. 고수레.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시골 같은 데 가면 아직도 그것을 그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수레에서 이렇게 음식을 띄워내서 이렇게 던지죠. 바깥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감사냐? 아, 그건 책 보세요. 제가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많이 다르게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환당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당이라는 것도 있고, 소떼도 왜 이런지, 댕기머리도 왜. 댕기머리가 단군을 그,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었던 것들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돼서 댕기머리, 그 상투. 우리 상투는 지금 하지 않지만 북두칠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 이런 내용들의 자세한 거는 책에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로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에 가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절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이 환당국에 다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는 이걸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책을 보면 아시는데 짤막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웅전 여러분들 있죠. 대웅전이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대웅전은 중국에도 있지만 그게 우리 거에 일부가 들어가서 아주 그 대웅전이 있는 것은 소수고 우리나라는 다 대웅전이 있죠. 대웅전. 대웅전이 바로 큰 산해전에 큰 산해를 모시기 위한 전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웅전이라는 게. 근데 왜 웅이냐 이거 부처하고 웅이 산해 웅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이것은 환웅. 환웅을 모셔놓은 곳이 대웅전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게 전불시대, 후불시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불시대에는 여기 환웅천왕을 모셔놓고 신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환웅천왕을 모셔서 거기서 이제 경배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렇게 밀려나고 그 자리에 부처가 들어서고 그리고 그 환웅천왕이 간 곳은 바로 그 대웅전 뒤 높은 곳에 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더 낮은 곳에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아, 대웅전보다 더 높은 곳에 최소한 같은 위치에 대웅전을 만들어 놓죠. 예. 그래서 환웅천왕을 모신 게 대웅전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부처를 모시고 있죠. 그다음에 삼성각이 있잖아요. 이게 삼성각은 환인, 환웅, 단군을 모셔놓은 겁니다. 이 세 분을 모시고 우리가 지금 그때 지금 종교처럼 그 받들었던 것이 삼성각이고 그 다음에 칠성각 왜 이렇게 자꾸 틀리는지 모르겠네. 예. 칠성각이 있습니다. 칠성각은 뭐 보나마나 아시잖아요. 그죠? 북두칠성각 우리 어디서 왔다 그러죠? 북두칠성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갈 때 어디로 가죠?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죽은 밑에 그거 타고 가라고 칠성판 판을 깔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눕혀놓고 그럼 죽어서 근리 가는 배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신각. 이 산신각은 모르고 우리가 산신사상도 있지만 환단고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뭐 어느 나라나 멸망하지 않는 국가는 없습니다. 멸망을 하게 될 때 마지막 단군께서 무엇이 됐느냐 산신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산신이. 여러분들 그 환단고기 보시면 나와요. 산신이 돼서 산으로 가고 하늘로 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신각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고대 역사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지금도 절에 가면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절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절에 가면 이렇게 문이 문
창호가 쭉 있으면 창호 밑에 그림들이 있습니다. 연꽃을 그려놓은 것도 있고 이런 도깨비상을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우천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저희 절에 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렇게 치우천왕이 그려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이 이런 것들이 왜 그대로 다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 이전의 시대, 전불 시대에는 이 환인, 환웅, 단군이 종교였던 겁니다. 우리가 떠받들어야 되는, 우리 선조니까, 조상이었으니까. 아, 그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치성도 드리고 도움도 받으려고 했던 생각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소설적 소설 환단고기를 소설적 구성으로 만들었는데 제작하기까지 과정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을 그러니까 한옥을 공부하다 한국인을 만나게 됐고 한국인을 만나다가 결국은 고대사까지 연구해 돼서 환단고기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연수 이기 선생 홍범도 장군을 가능한 사실적인 입장에서 기록대로 하고 이것을 재밌게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단고기를 지금 다섯 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두 권이 나와 있고 세 권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세 권이 동시에 출간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제 책을 꼭 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환단고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쉽게 이해하고 그 이후로 더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환단고기 원책을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진정으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